그러면은 이것도 좀 많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저도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 반응이, 2022년, 내년이죠, 내년. 내년에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연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뭐 내년까지? 생각들이 지금 서서히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더 간다. 이런 얘기에, 혹시 2017년의 경험, 2018년 보셨잖아요.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거에 비추셨을 때, 이거 현재 이런 상황들, 사람들 인식의 전환,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도 우리 2017년 때 투자했었을 때도 네. 그때도 연말에도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8년대 폭락이 올 거라는 그건 절대 예상을 못했어요. 18년, 19년 이렇게 긴 하락장이 올 거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왜냐면 뭐 그때 뭐 외부적인 뭐 경제적 축격이 온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그죠? 뭐 딱히 별다른 것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물론 뭐 중국발 악재는 뭐 항상 있었지만은 뭐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든가 뭐 그런 게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뭐 굳이 하나를 뽑자면은 상기난? 그쵸? 예. 근데 그거 내려갔었어도 내려갔으니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차트 분석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죠. 그쵸, 그쵸, 그쵸. 아무도 더 내려갈 거라고 의심을 거의 그 당시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막 떨어지더라도 금방 회복해 하겠지. 그렇게 왔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2년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또 상승장이 불장이 오고 나면은 사람들 심리가 또 계속 갈것 같아요. 계속 막뭐 1억, 2억, 5억 막더갈것 같아요. 뭐 알트코인도 막 A다 뭐 2만 원, 3만 원갈것 같은데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은 결국 이 수익 실현도 나오기 마련이고 그거에 맞춰서 또 악재도 나오기 마련이고 저는 이런 상승장은 절대 계속 지속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게다 맞지는 않겠죠. 뭐 우리도 미래를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그런 과거적인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특히 비트코인은 4년 주기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을 계속 잘 지켜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저는 예상하는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4년 주기 사이클이 좀 다소 변경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슈퍼 사이클? 슈퍼 사이클로 돌입을 하면 미친 듯이도 올라갈 거다. 이제 그 틀을 깨고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 나왔었네요. 17년 때요. 18년 때뭐 이렇게. 18년 때요. 와, 이제는 다르다는 항상 얘기 그렇죠. 이제는 나왔어요. 다르다 네. 논리죠. 그때도 이더리움 얘기도 그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길 거다. 시가총액으로. 뭐 이길 거다. 뭐 그랬었는데 사실 뭐 영원한 그 승자는 지난 인터뷰 때도 그 얘기 하시다가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한테 엄청난 댓글을 받으셨는데. 그렇죠. 저는 언제나 항상 1등은 비트코인을 보기 때문에 물론 이더도 좋아요. 저도 이제 비트 다음엔 이더라고 보고 있고 이더도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고 향후 가져갈 종목이라고 또 생각하고 저건 이제 코인이지만 어쨌든 1등은 비트코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나오던 소리로도 보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네요. 예, 어차피 다양한 의견은 또 나올 거예요. 누구는 계속 더 상승할 거다, 누구는 떨어질 거다. 모두 다 똑같은 방향을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올라갈 거다 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투자는 그 반대 방향도 보고, 저도 당연히 장기 우상향 론자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조정은 오고 폭락 온다는 건 당연하기 그건 때문에, 너무 힘들죠. 예, 그런 걸 현명하게 좀더더잘 대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들으시는 분의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이 될것 같아요. 나는 뭐 10년을 들고 갈 것이다. 20년 들고 갈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거 상관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좀한몇년 단위로 끊어서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주.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플랜 B가 인터뷰 나오고 있어요. 요즘 팟캐스트나 유튜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S2F 모델로서는 올뭐 12월에서 뭐 13만 5천 달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S2FX 모델을 또 새롭게 변형된 모델인데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의하면 뭐 내년 뭐까지도 갈수 있는 이런 논리를 또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서서히 좀 각도가 좀 누워서 천천히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막 분석들 막 나오고 있어요. 플랜 B 또 내년 2분기까지 뭐 잘하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플랜 B를 믿고 있어요. 네. 자, 플랜 B라는 존재 우리도 많이 참고를 하지만은 그렇죠. 많이 신뢰하십니까?
저도 많이 그 데이터를 보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좀 신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뭐 내년까지 뭐 계속된다? 그건 사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는. 그리고 아직은 매우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요. 뭐 선물 ETF가 통과했지만은 네네. 저는 현물 ETF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큰 장은 계속 될 거라 보고, 네. 현물 ETF가 통과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 크립토 시장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네. 만약 현물 ETF가 통과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죠. 비트코인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현물 ETF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네. 이런 변동성 시장은 계속 될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다르다? 그거는 일단은 현물 ETF가 통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물 ETF가 이번에 통과했지만은 현물은 잘 모르겠거든요. 현물까지 될지는. 그러니까요. 지금 현물 ETF 관련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발키리 CIO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이제 분석으로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내년 중반까지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SEC에서. 발키리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회사였어요.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이런 의견 나눠보니까 일단 그럼 지금 다들 기대하는 게 올해에 현물 ETF가 한 11월, 12월쯤에 추가적으로 나와서 그걸 더 상승세를 얻고 더 올라가주길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올해 안에 현물 ETF가 안 되는 시나리오라면은 약간 이 텀이 떠버려요. 그죠? 계속 끌고 가다가 거기서 힘이 딸릴 것 같다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면은 우리 17년 말에도 CME 선물 그때 승인됐었거든요. 그쵸. 그때 다들 이제 막 기대감이 엄청 올랐다가 오히려 CME 선물 승인되고 나서 폭락이 왔었어요. 지금도 물론 선물 ETF가 통과되긴 했지만은 아직 그 사람들의 그런 호재, 현물 ETF를 또 기다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쵸. 그죠? 근데 그런 막 현물 ETF가 통과를 안 됐을 시 그런 실망 매물이라든지 그런 그쵸. 걸또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 특히 선물이랑 현물은 그냥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쵸. 선물 ETF 통과했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파급력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진정한 기대의 그 효과는 현물 ETF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2017년 때 CME도 이제 통과했었고, 벡트, 예. 막 그때도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 이제 다 들어온다 했었는데, 그게 몇년 걸려고 이제 상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펙 상장 이제 했잖아요, 그거. 그게 사실 그때는 다들 막와 기대감 기관들 들어온다 했지만은 이게 사실 시간 괴리감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 벡트가 사실 18년 될줄 알았는데 19년 안 되고 20년도 안 됐어요. 올해 지금 딱 며칠 전에 지금 상장해가지고 딱 올라갔단 거죠. 와, 이거 보고 느꼈던 게 기관들이 생각하는 그 텀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 기간이랑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거긴 급할 게 없나 봐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막 하루아침에 뭔가 짧게는 몇 달. 근데 거기는 막몇 년을 바라보니까 서로 이 리듬이 안 맞는 게. 기관들한테는 그 정말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 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의 그쵸. 돈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 검토부터 해서 그게 엄청나게 시간이 또 걸린단 돈도 말이에요. 크잖아요. 돈도, 움직인다는 게 돈이 그렇죠. 있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1년만 돼도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비트코인 고점 예상은 한 1억 5천 내외이지 않을까. 1억 5천 내외로 좀 보고 있고요. 김프까지 해서요? 기프까지 만약에 좀 관계가 간다 치면은 2억까지도 가지 않을까. 2억. 예, 어차피 저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이제 전망하는 편이긴 한데, 저번 2019년 때였나요? 그때도 제가 한 최소 못해도 5천에서 1억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거든요. 5천 이미 넘어버렸죠. 그때 비트코인이 1,000만 원 이하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댓글에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어요. 그 5천 천만 어떻게 천만 가지고. 천만 이었을 때 제가 그때 보수적으로 5천에서 한 1억은 갈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벌써 이제 5천을 넘겼고, 1억 가까이 갔었죠. 그렇죠. 뭐 8천 그때. 몇백까지 이동 5점은 한 1억 5천에서 뭐좀더잘 가면 2억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사실 이게 김프가 또 얼마 또 끼냐에 따라서 이제 원화 가격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전 보수적으로 1억 5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인터뷰 내용이 좀 죄송하네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느끼는데 한몇년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알아들으시겠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 댓글이 예상이 돼요. 반응이 무슨 소리냐고 그러실 것 오히려 또 벌써 예상되는 게 같아요. 뭐 그런 반응과 또 욕하는 반응 그게 딱 그, 왜냐면 그때도 그랬는데 또 느껴져요. 그게 또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 이게 제 채널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마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